아산시가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산림지역 61곳에 대해 복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충남 지역 산림조합을 비롯해 산림복구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모두 10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피해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산림기수사 등 전문 감리 업체를 통한 품질 관리와 지도 감독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